만 돈이 없어서 일단은 이거 카페에 남는 과자는 과자는 귀찮아서 이게 다 팔리고 하나 남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이용이 되어서 하나 샀어요. 그죠? 근데 열리기도 하는데 좋아요. 점심에 초코도넛 먹으러 왜냐면 오후 전에 먹었던 것이 점점 안 지나가고 이렇게 있고 초콜릿 있고 이것이 제 점심이에요. 면접률을 좋아해서 면을 먹으려고 맛있겠죠. 그래도 점심입니다. 맛있어. 좋아. 근데 맛있어 그래도. 나 올려도 압축봉 2000원짜리 재상품 신축봉인데 사서 집에 두려고 2000원짜리 샀습니다. 인테리어 신축봉 샀는데 바구니랑 조금 같이 세트라서 4000원짜리 크기도 꽤 커요. 한 2만원. 그래서 집 박스채로 보관된 게 많아서 깔끔하게 보관을 좀 하려고. 그 선물 상자로 살아다가 많이 안 비춰서 내용물이 안 보이니까 가격 좀 더 저렴하고 2,000원 저렴한 투명 종이에 하나밖에 안 남았어. 너무 좋아요. 이걸로 사려고 집에 가져가겠습니다. 스티커제 이제 그것도 있고 1,000원짜리 제일 많이 든 게 10개 작은 거 1,000원짜리 몇 개 그것도 신초풍 샀으니까 압축봉이랑 같이 하려고 이것도 차가다 이거 담아서 가져가겠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초콜릿도 넣고 빨개요. 매일 책 계약을 해서 고객님 선물이랑 서류 정리 포장했고 방금 일하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서류 하나 더 하고 하나만 더 하면 돼요. 운송장은 끝나고 퇴근에 붙일 거라 서류 만들고 전압도 하면서 선물 보내서 퇴근할 때 운동장 붙일게. 손님 배고프시다는데 그냥 단팥빵 드려야겠다. 내가 안 먹고 배고프시다는데 오늘 고객님 거 두 개 한 거 운송장 번호는 개인정보 가림방 힘들었다. 집에 사느라 은행 이렇게 핀지도 몰랐네. 금표 미니 금표 응원 막대 풍선 이거 너무 귀엽는데 6,600원씩이나 해서 몇 개 들었니? 4개 들었나? 그리고 이 백도 지금 이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23,500원씩이나 해서 애매하네. 아침엔 진짜 사고 싶었는데 검색해보니까 야옹이 되어있네. 근데 오퍼 스티커 아닌가? 스티커 일종의 박스 근데 9,800원 이렇게 들어있는데 좀 이런 근데 짱구 페페를 사지 말고 이거 샀어야 돼. 도장은 별로 탐이 없네. 아 이런 복조리 백이 좋아해서 탐이 나는데 디자인이 내 생각보다 별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가방 옆에 이렇게 이런 끈도 이미 있어서 이게 너무 탐나는데 많이 안 들어있어서 별로고. 아, 별로다. 내 생각보다. 그냥 떡볶이나 먹을까요? 택배로 사는데 돈이 아프니까. 그냥 그럴 생각이 들어. 나중에 돈 생긴 사고 아예 맛있어. 비싸다고 싶어. 떡볶이 먹고 싶어. 떡볶이는 먹고 싶어. 뭐가? 레드벨벳 케이크를 줬습니다. 두 선플레이스. 오늘 먹을 거 터졌네. 맛있게 먹을게요. 그리고 오는 길에 결국 떡볶이 샀고 빼빼로는 안 샀어요. 빼빼로는 비쌌어 솔직히. 내가 위글위글하고 어프어프를 좋아하죠. 리브라도 할라 했는데 너무 비쌌어요. 만나게 잘 먹을게요. 떡볶이가 땡겨가지고 맛있게 먹을게요. 돈 없어 떡볶이만 샀다. 예전처럼 오랜 뒤인 다 이러지 않았습니다. 맛있게 먹을게요. 저 떡볶이가 최고. 진짜 맛있어요. 최고 빵. 한 번만 구매.
오늘 산 거 초콜릿 엄청 많죠? 빼빼버거 이거 물티저스랑 트윅스 트윅스? 그 옆에는 선물로 받은 할로윈 때 받은 생일날 받은 거구나 생일날 바로 제가 오늘 리뷰할 거는 일단 이게 수익물품 담아놓는 바구니였는데 장난감 인형 뭐 머리핀 웃는 바구니로 넣어놨고 수익물품은 퍼피큐 퍼피콘 그 저기 보관통에다가 다 보관해서 드라이버랑 수행본 넣어놨고 안 쓰는 박스 넣어놨어요.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 아이들도 좀 치워주고 이건 정리함인데 정리함 테이블 좀 그냥 써보려고 손을 좀 덮어놔봤고요. 제가 오늘 리뷰를 좀 할 거는 이게 마이 페이보릿 빌리에서 사고서 남은 박스 안에 제가 전에 방에서 청소하면서 가져온 그냥 캔들이 있어요. 캔들이 있는데 보시면 해리포터 케이크 캔들이 있고 그렇죠? 그리고 제가 직접 제작한 해피버스데이 그 생일초 만든 건데 색깔이 실패했어요. 밑에 시트 빨강에서 분홍이어서 나오는데 보라색으로 바꿔가지고 카카오 선물하고 받은 건데 제 돈 주고 시켜서 불만이 더 많았는데 스프링이 떨어져 내려서 떨어졌다고 그만큼 인기가 많은 캔들이었어요. 좀 불만족스러운 캔들하고 그 다음에 치즈 귀여워. 이건 진짜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세 가지 여기다 넣어놔서 지금 천장에 올려놨고 있는 게 방에서 청소하면서 갖고 온 게 이 곰돌이 캔들이거든요. 근데 은근 비쌌어요. 가격 대비인데 굉장히 좋고 녹이기 아까운 디자인에 만약에 녹인다면 얘를 제거하고 뭐 스티커 붙은 것도 떼고 제거하지 않은 채로 컵처럼 쓸 것 같은 느낌? 네, 캔들이 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손판에 올려놨고 반짝반짝으로 이렇게 해갖고 리뷰를 좀 해봤고요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형도 개봉하고 캔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모르고도 이렇게 두고 청소를 좀 한 상태에서 오늘 하루를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압축품은 이렇게 아크릴 기링 모으는 것처럼 해놨는데 아직 덜 완성됐어요. 세차고리 쓸만하더라고요. 이렇게 치우면 더 치울 수도 있어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.